매직 큐브. 이쁘다. 저는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여기 네모 부분을 이렇게 그냥 더 씌워요. 다 붙이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붙여볼게요. 눌러서 붙이고 옆에도 놓고 옆에도 넣고 눌러가지고 붙여주고요. 돌려가지고 붙여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이모! 방구 이모! 필요한 색 종이는 20장이고요. 20장, 5가지 색. 5가지 색. 4장. 20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5가지 색인데 방구 이모는 핑크색 한 장 넣고 싶어 가지고 보라색 3장, 핑크색 한 장 해 가지고 이거 4장으로 해 볼게요. 핑크를 한 장 그냥 넣었어요. 4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필요한 색 종이는 아무 크기나 다 되는데 사이즈 이만한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12.5cm가 필요해 가지고 자르려고 해요. 그냥 일반 색 종이로 만들어도 돼요. 방구 이모는 잘라 볼게요. 자를 가지고 15cm 색종이니까 2.5를 잘라내고 싶어요. 2.5를 잘라내세요. 2.5에 표시를 하고 여기도 2.5를 표시를 하고 2.5를 잘라내려고 그래요. 돌려가지고 또 한쪽도 2.5를 또 잘라낼게요. 2.5에다가 2.5cm 또 2.5cm에 표시를 하고 2.5cm를 자를게요. 자로 표시를 하고 여기 2.5 잘라서 버리려고 해요. 잘라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일반 색종이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조금 작은 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방구 이모는 이거 2.5 잘라 가지고 이 작은 색종이로 접어 볼게요. 이거 전부 다 2.5cm 다 잘라서 작은 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2.5cm를 그려 가지고 자를게요.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두꺼워요. 내가 필요한 사이즈를 그려가지고
1.5cm를 버릴게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방구 이모는 조금 작게 귀엽게 만들려고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게요. 네모를 그려가지고 다 잘라주는 거예요. 20장을 다 그려서 잘라줄게요. 자르기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일반 색종이로 접으면 돼요. 20장을 다 잘라서 준비할게요. 1, 2, 3, 4, 5 다섯 가지 색 네 장씩 준비가 다 됐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준비가 다 됐어요. 다섯 가지 색 네 장씩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거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접으면 돼요. 우선 여기다 두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한번 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또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네 개를 접어주세요. 세모 4개 정확히 중심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접어줬으면 또 그 상태 그대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가지고 세모 4개를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팽이 접을 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네 개를 접어주세요. 팽이 접을 때랑 거의 똑같죠? 이렇게 접었으면 이 상태 그대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 가장자리에 맞춰서 위로 이렇게 세모 네 군데 다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위로 세모 뾰족한 부분을 여기 가장자리까지 위로 이렇게 세모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네모가 길쭉한 가로로 된 옆으로 둔 네모를 네 군데 다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세모를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이쪽도 양쪽 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손가락을 넣고 펴서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 접기 네모가 되게 길쭉한 네모 다시 해볼게요.
이 세모를 밑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가운데에 손가락을 껴가지고 펴서 이렇게 위에서 꽉 눌러져가지고 눌러접기 해가지고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네모. 마지막 하나 다시 해볼게요. 세모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펴가지고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공간을 주고 위에서 꽉 눌러 접는 거예요. 네모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귀엽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도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모 네 개, 네 군데 다 팽이 접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거의 다 접었어요.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세모 지금 방금 접은 그 밑에까지 반으로 이렇게 밑으로 세모를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밑으로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밑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밑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세모 4개 하나 둘 셋 넷 완성. 짠. 뒤에 네모 4개 뒤에 세모 4개 완성. 이거를 20장을 만들면 돼요. 20개. 다시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2번 한번 펴가지고 돌려서 또 네모 접기 다음에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 4개를 접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방석 접기 그 상태 그대로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접었으면 접은 그 상태 그대로 이 뾰족한 부분을 끝에 가장자리에 맞춰서 반으로 세모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 가장자리에 딱 맞춰서 세모 세모 4개를 접어줄게요. 세모 4개를 접어주세요. 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모를 다시 내려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양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네모 접기 길쭉한 네모 네 군데 다 세모 내려서 사이에 손가락을 껴가지고 여유를 이렇게 공간을 주고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길쭉한 네모 접기 세모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껴가지고 이렇게 여유를 주고 공간을 주고 위에서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눌러접기에서 네모접기 마지막 하나 다시 해볼게요. 세모를 밑으로 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여유를 공간을 만들어서 위에서 꽉 눌러접어가지고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네모 4개. 한쪽은 완성. 귀엽죠?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모. 세모 4개. 팽이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세모를 반으로 밑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세모 접기.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세모.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세모. 이 뾰족한 부분 반으로 접어서 세모. 세모가 4개. 네모가 4개. 완성. 마지막으로 딱 한번 다시 접어볼게요. 빠르게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접기 두 번. 펴서 세모접기 네 번. 세 번 네 개 만들기. 그 상태 그대로 또 뾰족한 부분을 또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4개.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또 중심으로 세모 4개. 둘, 셋, 넷. 그 상태 그대로 세모 4개. 그 상태 그대로 세모 4개를 접을게요. 세모 4개를 접었으면 세모를 내려가지고 손가락을 껴가지고 안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네모 접기. 세모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껴가지고 양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네모 접기를 이렇게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네모 접기. 이 세모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손가락을 껴가지고 펴가지고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네모 접기. 네모가 잘 안 접어지면은 이 부분이 길쭉한 네모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눌러서 접어보세요. 여기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끼고 이쪽도 손가락을 껴서 벌려가지고 공간을 줘서 위에서 꽉 눌러서 네모 접기 완성. 뒤에는 위쪽으로 세모를 접어서 4개. 이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밑으로 뾰족한 부분 밑으로 여기 뾰족한 부분 밑으로 여기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완성. 이거를 20개를 만들게요. 친구랑 같이 옆에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20장, 20개 만들어봐요. 그 다음에 20개를 만들었으면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20개 다 접었으면은 방구 이모는 이쑤시개 같은 거 사용해서 여기를 접었어요. 네모를. 그러니까는 뾰족한 거 사용해서 접으세요. 20개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붙여볼게요. 보라색 순서대로 할게요. 색상 순서 보라색에 순서대로 이렇게 잡고 세모 세모가 있는 부분을 잡고 이 세모 네 군데에 풀을 붙여가지고 이 네모 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을 붙인 상태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세모 네 군데에다가 풀을 네 군데에다가 세모에다가 풀을 붙이고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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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가 보이는데 뒤집으면 네모가 보이죠? 이 네모 사이에다가 네모 이렇게 세모를 넣어주세요. 위에 쪽 한 군데 넣었고 밑에 쪽도 여기 네모 부분에 네모 세모를 넣어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네모가 있죠? 네모 사이에 세모를 넣고 붙였어요. 이쪽에도 세모, 네모 사이에 세모를 넣고 꽉 눌러서 붙여줬어요. 계속 이렇게 붙이면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주황색 했으니까 다음은 노란색을 붙여볼게요. 이 세모 네 군데에다 풀을 붙이는 거예요. 풀을 세모 네 군데에다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접은 오렌지색 네모에다가 세모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밑에 부분에 또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도 또 네모에 넣어가지고 눌러서 붙이고 옆에도 세모가 있잖아요. 이 세모를 네모에다 넣어가지고 딱 누르고 이쪽도 세모 부분을 오렌지색 네모에 넣고 딱 눌러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두색도 붙여볼게요. 세모 네 군데에다가 풀을 붙이고 풀을 세모 네 군데에다가 풀을 붙이고 노란색 네모 부분에다가 세모를 넣는 거예요. 우선 위에 한 칸 이렇게 넣어주고 세모를 딱 붙이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밑에 부분에도 세모를 넣어주고 딱 눌러서 붙이고 옆에 부분도 세모를 넣고 눌러서 붙이고 옆에 부분 세모를 네모로 넣은 다음에 눌러서 붙이고 이렇게 계속 순서 똑같이 색상의 순서를 똑같이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마지막에도 보라색도 마지막 거에 연결해서 붙이면
완성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 붙이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붙여볼게요. 마지막 하나를 세모를 네모에 넣고 밑에도 넣고 딱 눌러서 붙이고 옆에도 넣고 옆에도 넣고 눌러가지고 붙여주고요. 꽉꽉. 마지막 하나 보라색 부분에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돌려가지고 붙여줄게요. 여기랑 처음이랑 마지막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짠! 근데 마지막이랑 처음 거는 풀로 붙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구 이모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게요. 양면 테이프를 손 조심히 하세요. 양면 테이프를 세모로 잘라서 보라색 세모에 풀 대신 붙여주세요. 엄마. 양면 테이프로 4개를 붙이고 띄어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일게요. 양면 테이프를 띄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파란색 네모에다가 세모를 넣고 이 위쪽도 파란색 네모에다가 보라색 세모를 넣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옆에도 보라색 세모를 파란색에 넣고 이쪽도 보라색의 세모를 파란색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양면 테이프 붙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짠! 완성! 돌려볼게요. 아직 풀이 안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살 짠 돌려보세요. 두 개 완성. 여기까지 옆모습도 짠.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안녕.